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여름이네, 여름. 와, 그나마 이거 바람이 좀 불어서 다행이지. 바람 안 불었으면 아마 오늘. 와, 비 오기 전이라 이렇게 더운가, 이거. 오늘 바람에 또 비 소식이 있는데 걱정이네, 걱정. 제가 서 있는 이곳, 세종시에 있는 계곡형 소리지로 출조를 했습니다. 이곳 소리지 같은 경우 역시나 외래어종 블루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붕어의 씨알이 나오면 월척급에서 사자급까지 이렇게 낚이는 곳입니다. 이번 소야 이곳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깊네, 너무 깊어. 지금 얕은 곳이 수심이 3m입니다, 3m. 깊은 데는 지금 4m. 아, 또 이런 계곡형 저수지에서 또 찌가 올라오면 또 아주 삼삼하게 올라오죠, 또 찌울림. 아, 오랜만에 깊은 수심에서 찌도 세워보고 또 멋있게 올라오는 찌울림을 봐야 될 텐데. 지금 하늘이 뒤쪽이 까만 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가 금방이라도 막 쏟아부을 것 같아요. 바람만 안 불고 비가 내리면 참 좋습니다. 운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바람이 4.7 잡혀 있어요.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잡혀 있는데 악천후 속에서 대물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처럼 일반적으로 계곡형 저수지에서는 갓낚시를 많이 합니다. 짧은 데로 얕은 곳을 많이 노리는데 이곳 소류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자리 쪽은 말풀이 없지만 정 중앙 부위 쪽으로 물이 빠지면 중앙 부위 쪽으로 말풀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찌를 맞추면서 들을 때 보면 말풀이 가끔가다 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어가 가장 좋아하는 수초가 말풀이에요, 말풀. 말풀을
연한 말풀 같은 경우에는 붕어들이 먹기도 하고 또 은폐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말풀을 노렸는데 과연 잘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오늘 바람만 조금 안 불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바람이 문제네, 바람이. 지금 최상류의 맨 오른쪽 낚싯대가 사궁대. 사궁대 같은 경우에도 수심이 3m 한 20 정도로 전형적인 계곡지. 이곳도 소리지 같은 경우 특징이 입질이 끝내줍니다. 입질이. 입질을 뭐 거의 그냥 몸통까지 다 밀어 올려서 안 채면 끌고 갈 정도로 활성도가 좋을 때는 그런데 과연 오늘은 글쎄요. 날씨가 흐리고 또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니까 어떨런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또 근래에는 초저녁에는 거의 입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12시 넘어서 새벽에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주로 한두 번 입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오늘처럼 흐린 날은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막 5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막 빗방울이 지금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일 아침 한 8시, 9시까지는 입질이 없으나 있으나 그냥 앉아서 어느 데가 올라올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따라 낚대가 가벼운데? 느낌이 어째? 개미를 타야겠구나. 개미를 일반적으로 이 비가 오면 붕어 활성도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 안 올 때보다는 비 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5월 달이 넘어가면 그 기온이 내려간 상태에서 비가, 그러니까 이제 저, 그러니까 차가운 비가 내려도 5월 달에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5월이 넘어가면 그곳에 배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처럼 저기압이 들어와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오히려 붕어 활성도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바람이 일기예보상은 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바람은 불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건데 오늘 한두 번은 입질해 줄 것 같아요. 그것도 대물이.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기예보가
새벽 시간대에 좀 비가 많이 오고 새벽이 되기 전 지금서부터 밤 12시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가 조금씩 내렸다가 말았다가 계속 하는데 바람은 없네요.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캠이 끼면서도 바람은 좀 없고 조용하고 아주 분위기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입질은 없습니다. 야, 정말 이 분위기 좋은 저수지에서 혼자 전세를 얻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야, 분위기 정말 좋은데 안 올라오네. 현지 분이 얘기하셨듯이 아마 정말로 12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올라올 것 같아요. 야, 바람 한 점 없고 진짜 빗소리가 정말 좋은데 분위기는 정말 예술입니다. 빗소리에 또 개구리 우는 소리에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비는 오는데 아직까지 옷을 안 입었습니다. 야, 기온도 좋고 다 좋은데 금방이라도 올라올 것 같은데 안 올라오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입질이 없구나. 아, 내심 비가 와서 초저녁 입질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입질이 없네. 아,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 입질이 없네, 입질이 없네. 빗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야, 분위기 좋다. 날은 밝아오고 입질은 없고 아, 비가 그치질 않고 계속 내리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수위가 한 10cm 조금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 분위기는 비도 그렇게 비는 좀 많이 왔지만 그래도 바람도 안 불고 밤에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야, 정말 입질 한 번 없이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아,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입질이 한두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야, 정말, 아, 모르겠네요. 정말 어제는 분위기도 괜찮았고, 모든 조건이 다 괜찮았었는데, 아, 밤에 입질이 없었으니까, 혹시나 또 오전 낚시에
또 입질할지 모르니까 오전 낚시를 좀 한 번 더 오전 낚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정면 빨간 거 빨간 거 올라온다. 그렇지 왔다. 아야 우와! 나온다! 뭔데? 그렇지. 오, 힘쓴다. 야! 오, 좋아. 일로 와라. 야, 한 번 올려주네, 한 번. 오, 좋아. 우와! 좋아. 오우, 샀잖아. 우와. 아, 미끄러워. 어제 밤에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초저녁부터 밤에 분위기는 정말 좋았는데 전혀 입질이 없었고 아침 됐는데 물은 비는 계속 오고 물은 계속 내려와서 지금 좌대가 다 지금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숨만 못 보고 그냥 가야 되나 하고 그냥 비가 그냥 구질구질 와서 계속 그냥 앉아 있었더니 지금 정면에 몇 건 떼냐면 오 56대 야야야야 오 56대네 56대 이야 다시 한번 자자 아 좋다 한 번은 올려주네 아 정말 그냥 산란, 지금 막 산란을 막 맞췄나봐요. 지금 막 산란을 막 다 끝냈네. 자. 어디 보자. 얼마나 되나. 일로 와. 4자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41.5네. 으아, 41.5. 자, 어우,
아, 잘생겼다. 고맙다. 자, 이제 고향 앞으로 가라. 어우, 체구 좋고 잘생겼다. 가라. 어우, 성격 봐라. 거기 아니야, 저쪽으로. 그렇지, 가라. 야, 요 전차령에도, 전차령에는 밤에 딱 한 번 입질해. 그때는 42, 지금은 또, 지금이 9시가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9시인데, 9시에 딱 한 번 입질해. 56대네, 56대. 또 41.5, 야. 불과 이 녀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 근심 걱정이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한 방에 날려주네요. 아, 이 맛에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아우, 아, 야, 어제 막 시작을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 정말 좋았고요. 그렇지만 밤새 입질 한번 없었습니다. 아, 동이 터오면서 이제자 저제나 그냥 무작정 피곤함을 이기고 찌를 봤던 것이 그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소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자, 가자. 아, 야, 역시 대물 낚시 한 방이야, 한 방. 야, 만약에 입질 없다고 철수했으면 못 만났을 거 아니야. 와. 아.